아침부터 이렇게 여기다 마르크 시켜놓고. 아침에 많이 오나 보지 뭐. 진남문이 여기네. 아, 우리 일로 들어갔네, 그때. 저거다 살 세워놓고. 뭘 먹을까? 아니, 여기 그 부모는 그때는 공짜였던 것 같은데. 일로 가자. 일로 가서 저렇게 돌아서 그렇습니다. 뭐 먹을래? 밥? 아침 먹어야지. 선지국도 있고, 이쪽은 뭐야? 바지락국, 해장, 콩나물 해장국도 있고. 먹을 거 있네, 아침부터. 그러게, 뭘 먹나? 식당. 찌개전문 일로 갈까? 보글보글 식당? 바지락국은 뭐가 있다? 어? 바지락국. 바지락국은 뭐야? 축하드려요. 네. 예. 네. 네. 가지야 이거? 그런 소라는 오징어 들어가가지고 해물 감자탕, 해물 김치국이 아마 그러니까 맛있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,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저 김치국이 저기 오징어가 들어서 그런가? 어휴, 엄청 개운하네. 어, 나중에 가도 요즘 와서 저거 먹고 싶네. 반찬도 맛있지만, 어, 그냥 김치국인 줄 알았더니. 아니, 그리고 요새 보면은 어디 가든지 시금치를 안 주고 시금치가 비싸서. 아, 시금치야 뭐 이런 데 시골이니까 또 직접
할 수도 있으니까. 안 나오는데. 아니 시금치는 솔직히 안 먹지 누가 안 주면 안 먹지 그냥 별것도 아니, 아닌데. 아니 그래도 청경채라고 그래가지고 파란 거 묻혀가지고 조금씩 주는데 다 가짜인데 저건 진짜 시금치도 있다. 그리고 김치도 그렇고. 김치뿐 눈에. 그러니까 아침에들 일찍 오나 봐. 그런 것 같아. 지금 찜은 안 열었네 아직. 그냥 열었네. 불 켰어. 아 불 켜있네 진짜. 야 준비하는 거 벌써부터. 그 저기 가을이잖아. 아. 저 해미읍선 가을에 사람 많이 오잖아. 그래서 그런가. 그래 저기 괜찮잖아. 축제도 얼마 전에 끝났고. 골목으로 가볼까? 이쪽에서 돌려가지고 일로 갔다가 일로 생길로 쭉 가서. 그리고 백반이 솔직히 하는 데가 드물잖아. 반찬 가지고 그렇지. 같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. 근데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백반 하는 데가 많네. 전에 저기서 쌈밥인가 먹을 때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다 많으니까는 그냥 맛없게 하면 안 되나 봐. 보면 바로 옆에 그 나와서 보니까 바로 옆에 그 가게던데 보니까 식당이 몇 개 있잖아. 쭉 있잖아. 커피가 멋있네. 2층년에 나 좀 이렇게 2층년에 뭐 그러기네. 신기한 동네도 있네. 와서 그런지 공기는 상쾌하고 좋네. 춥네. 목욕탕 안 하네. 목욕탕들이 다 안 돼. 목욕탕을 안 가니까 하긴. 나부터 그렇게 사우나 둬야 되는데 안 가는데. 그러니까 사우나들도 옛날같이 안 가더라고 사람들이.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그전에 젊은 애들도 안 가는데 가뜩이나 코로나 생기 이런 바람에 더 간바람 많이 있어. 저 해미읍성이 있어서 그런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식당이 엄청 많아 지금 보니까. 그리고 문 닫는 게 아니라 다 해. 그러니까 여기는
그러니까 된다는 소리 아니야. 되니까 일찌감치 나 얼어서 분명 그래 하고. 아 이제 해미군 읍성은 가을에 사람 많이 오더라고. 관광버스로 많이 들어오더라고. 그때 언젠가 우리 한번 지나가는데 입구에서부터 바글바글했어 사람이. 그때 가을이었나? 그러니까 아니, 되는 거야. 아니 그리고 어디 딴 약간 외진데 가면 가게 전문가 분데 버스 정류장 같은데 그게? 가면은 식당들 있어도 다 그냥 문 닫아놓고 안 해잖아. 근데 여기는 해잖아 식당이. 아니 저기가 아니라 내가 원래 해미중학교 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건데 저 앞에만 보자. 야, 잘 돼 있네. 허, 너무 잘 돼 있네. 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. 아, 일로 갈까, 그냥? 큰 길로 가자. 그러니까 다 이거 다 목욕하려면 이거 다 모여야 되니까 여러 개. 여기가 시장인가? 동산 한번 봐야지.
이게 행정복지센터네. 어제 김용희 과장도 하나 사더만. 여기 있고 있고야. 아니 저기 1등이 8번이 많이 나온 거 아니야? 많이 나온 건 아니야. 주원 가면 20몇 번씩 용이는 뭐 제일 좋고. 그러니까 1등 맞은 게 1등도 좋지만 저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손님이 오니까 저 사람들도 그만큼 가지고 1등 났던 자리는 줄 서서 사니까. 이게 있어서 그런가 그런지 모르겠지. 아침에 활기차. 엄청 활기차다. 이런 완전히 시골 같은데도. 여기는 완전히 시골인데 돌아다니는 중에 이런 데 처음 봐. 그러니까 아침에 좀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빠 사람들이.
어디? 아, 여기로 때려오구나. 그러게, 이런 데로 때려가 있네.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저쪽에 문 있는 데로 갈 테니까 차 그걸로 갖고 와. 어디 여기로 돌잖아. 여기 전에 오다 됐잖아. 차 저기로 가면 저 앞에 문 있잖아. 그 앞에까지 걸어갈 거거든. 소일이 아니라 타이어로 갖다 놔도 된다. 아이 내가 거기 사진 찍을 거야.
자, 여기서 마무리.